50억 마리 유산균. 변비인이라면 주목! 형세포가 70%나 있습니까?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풍성하게 해드릴 가치 플레이어 시작합니다. 널 못 본 지 벌써 일주일째야. 보고 싶다. 너무 그립다. 왜 나타나질 않는 거니? 응가야, 널 어떻게 하면 만나볼 수 있는 거니? 내가 보고 싶니? 어? 응가! 그래, 보고 싶어. 그렇다면 이걸 먹어봐봐. 아니, 이건 슈퍼 유산균 포스트바이오틱스 5.0! 오늘의 가치 플레이어. 끗지긋한 변비, 속 시원하게 뚫어버리고 싶으신가요? 저는 고통스럽게 참지 마세요. 슈퍼 유산균 포스트바이오틱스 5.0으로 떡떡하게 해결하세요. 변기에 앉는 것이 두려운 변비인이라면 주목! 당신의 장을 구원해줄 50억 마리의 생유산균 출동 준비 완료! 하루 한 번, 캡슐 하나로 간편하게! 화장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어요. 슈퍼 유산균 퍼스트 바이오틱스 5.0입니다. 그 변비하면 제가 할 말이 좀 많습니다. 이 스케줄이 뭐 계속 바뀌고 뭐 스트레스 받고 뭐 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불규칙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 한 번씩 가면은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됩니다. 그래서 그 전쟁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패했습니다. 아, 고생 많으셨네요. 변비는 현대인의 고질병 중 하나인데요. 불규칙한 식사시간, 스트레스, 오래 앉아있기 등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계신데 체내 면역세포의 약 70%가 장에 밀집해 있다는 사실 아세요? 아, 장에 면역세포가 70%나 있습니까? 네, 장은 면역주머니라고 불릴 만큼 면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장내 환경이 각종 원인으로 무너지게 되면 면역력도 같이 저하되면서 여러 질환에 노출되기가 쉬운 거죠. 장내 환경을 개선하려면 유산균을 이거 먹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종류가 또 너무 많잖아요. 슈퍼 유산균 포스트 바이오틱스 5.0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캡슐은 굉장히 작습니다. 예. 이 작은 캡슐 하나에 그 모든 게 다 들어갔다는 거죠? 네. 그렇게 91분 유통기한 끝까지 캡슐당 생유산균 50억 마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. 와, 50억 마리 유산균. 제 장을 또 50억 마리 유산균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엄청 든든합니다. 이 슈퍼 유산균 포스트 바이오틱스 5.0의 경우 내산성과 내담즙성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 과정에도 산열되지 않고 살아서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한다고 합니다. 아, 이제는 뭐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고 가족까지 싸울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산균은요, 변비나 설사를 앓으시는 분들 말고도요, 예방 차원에서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장 환경이 언제 어떻게 약해질지 모르니까요. 오늘의 가시 플레이어, 슈퍼 유산균 포스트 바이오틱스 5.0이었습니다. 여러분의 쇼핑 플레이리스트에 추천합니다.